여기 와가지고 별로였다고 한 손님. 영상 하나 찍어서. 네. 한국의 이 시내는 네. 이번에 거의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 가족들하고. 아.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번 나올까 싶은데 시간이 안 되고. 우리 애가 일주일 동안 인턴십 했다고 했잖아요. 아, 네. 그때도 그런 처음에 그 삼성동도 그렇고 여의도도 그렇고 아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좋네 했는데 오늘 지금 버스 타고 내려와서 그러니까 여기도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요. 큰애랑 둘째랑. 확실히 한국은 강남과는 또 다른 눈치가 있죠. 네, 맞아요. 좋아. 아니 그 뜨거우라면 저도 한 70도 넘어. 아, 네. 본사 방송 처음 들어오는데. 아, 그렇습니다. 네. 올라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용덕이라고 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영업일부 지점장이시고요. 네. 영업일부 이제 골드클럽 총괄하시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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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원래 자산관리 일을 하다가. 네네.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 리더 하면서. 아. 저도 제 손님 똑같이. 네. 관리해드립니다. 아, 지금도 그 관리만 아니라 실무 고객 네. 관리 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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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원래 이 일을 하는 게 손님 실무 일을 하는 게 이게 좋아서 네. 아, 제가 네. 매니저를 안 하고 이걸 하고 싶었는데 뭐. 양국에 걸쳐서 지금과 같은 팩트가 있다 보니 잘못하면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될 것이고 잘하면 좋게 얘기했을 때 플래닝 아이디어 또는 그럼 막간을 이용해서 네. 네, 오늘 PB분들이랑 방금 상담을 하셨는데 어떤 기회가 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어떤 기회? 네, 그러니까 오늘 뭐 질문이... 아, 제... 네. 질문이 똑바로 이런 자리를 되게 자주 하는 편인데 뭐 하나은행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하고 되도록이면 많이 교류를 하려고요. 그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그들이 또 여기에 베이스를 두고 여러 그 사람들과 같이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접촉 그리고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분들이 이해하는데 도와주게 되면 결국은 그게 또 하나의 게이트 오프너가 돼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둘째는 이분들을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죠. 이 컨셉이 어떻게 보면 제가 설명하는 컨셉이 전문적인 그런 내용이다 보니 바로 이 잠재 고객이 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먼저 그래도 이쪽에서 업계 활동한 사람들에게 설명해 줌으로써 그게 또 그들이 소화하면 돌아서 또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한국에서 프랙티스를 하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PB, 이제 프라이빗 뱅커들인데 뿐만 아니라 뭐 변호사, 회계사 이런 전문가들하고 이런 프로페셔널 디스커션 자리를 갖는 거는 중요하고 그래서 되도록 자주 많이 하려고 합니다. 트러스트는 미국에서는 너무너무 커먼한 거죠.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왔고 수십 년, 수백은 아니고 뭐 오랜 기간 동안 해왔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신탁이라고 하지만 그 컨셉 자체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는 않고 또한 실제 그걸 활용하는 것도 미국에 비할 바는 없거든요. 근데 오늘 뭐 운 좋게도 이쪽 한국의 신탁 업계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진짜 그렇거든요. 아주 선두주자로 개척하고 계시는 그런 분하고 같이 논의를 하게 됐으니까 그 자리에서 뭐 어떤 게 있는지 저도 이제 배울 것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 한국의 고객들이 한국에서의 트러스트도 그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트러스트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논의하고 동시에 또 미국에 있는 내가 같이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의 자산을 관리하는 데 대해서 트러스트를 한국의 트러스트를 활용할 방안이 있을지 없을지를 같이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